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90%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출신학교 차별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국민의 80%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사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 취지와 법안 세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차별, 성별 학교, 그런 등 인종, 국내 없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연히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에 반하는 모든 제도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동관계 관련법에서도 차별과 관련된 것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에 따라서 취업, 입사는 물론이고 입사 이후에 승진에 있어서 여러 등급제가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기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출신학교가 의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어디 기업, 어디 어디 은행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 기관에서 여전히 출신학교와 관련된 차별을 등급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당장 시정하고 출신학교에 대한 이 매우 불합리한 차별이 제대로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로 비롯되는 교육의 왜곡이라든가 또는 또 여러 가지 사교육비 부담이라든가 아주 우리 사회에 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단초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를 통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또 본인이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교육을 바꾸는 세임, 두 대표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여러분의 힘의 밑바탕에서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세임 김용태입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고 지난 4월 23일에 국회에서 토론회 됐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고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우대를 하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차별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낯뜨겁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고 민낯입니다. 골품제 사회인 신라시대도 아니고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도 아닌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1세기 대한민국 개명천지에서 대학 간판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보수와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행태가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과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인종차별, 남녀차별, 종교차별, 연령차별 등과 같은 엄연한 인간차별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그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칸에 위치하는 순간 그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이러한 후진적인 풍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등 서구 유럽의 경우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거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나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영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직업의 귀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덴마크의 경우는 의사와 벽돌로 택시기사의 월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30%만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것보다 각종 직업학교에서 실속있게 전문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복지수 1위 국가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덴마크나 독일 등 선진국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과 덴마크 등 교육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펼치며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대학 진학률도 낮아질 것이고 대학 서열화도 깨질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고요.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염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렵게 이상민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그것이 환도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절절한 뜻을 받들어 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두 분이 발언하신 내용들과 내용이 많이 중첩됩니다만 저희가 배포해드린 그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드디어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가 한 걸음 앞당이 졌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 등은 하나같이 지원자들을 출신학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취업 관행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 운영해서 채용과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정작 이 과정의 피해자인 청년들은 사회적 을로서 그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으며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더라도 오히려 당연한 듯이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 규정조차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 고용정책기본법을 넘어서 기업의 사적 자치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다시 이상민 국회의원에 의해서 살아나고 드디어 2019년 7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는 물론 면접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 및 학력란을 삭제한 것과 채용 과정과 승진 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차별을 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서 기업의 차별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져서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 그리고 공동 발의하였으니 80% 국민들이 염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회 일정에 맞춰서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고용노동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서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서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사교육국정책상 교육을 바꾸는 세임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